같아요, 여자분. 건배! 네. 여기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 이렇게 먹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요. 홍어. 홍어입니까? 네. 네, 홍어. 홍어 어디 부위를 많이 쓰십니까? 등 쪽이에요. 등. 등.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는 계란인데 막걸리 드시기 전에 반숙을 하나씩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막걸리 먹기 전에 반숙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네, 네. 막걸리 드실 때는 이렇게 반숙을 하나씩 드시고 나면 좋아요. 아. 네, 속도 부담도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반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옥수수 콘인데 다 좋아하세요, 여자분들부터. 막걸리집은 안주를 막 포개가면서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건배! 네.
완전히 놀랬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놀랬어요. 이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심은 끝내준다고. 이게 대체 이게 나 이거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느껴봐. 처음 보는 거고. 이야, 이 도저히 몇 가지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우와, 이것까지 23개. 23가지 넘죠. 우와, 23개. 보통 도시에서 이런 안주 하나 시키려면 만 원이 넘잖아요. 예, 아, 만 원이 넘는데 이 찌짐 하나 시켜도 이거 5, 6천 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8천씩, 7천, 8천씩 받아요. 이야, 이 뭐 홍어, 뭐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진짜 없는 뭐, 게 없어. 해물, 이야, 석화 보세요, 석화.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야,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와, 이게 커플상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 그렇죠. 이거 커플상이래요, 여러분. 커플. 2인이 먹는 건데요. 가격은 3만 5천 원입니다. 안주 이거 한 두 개만 시켜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막걸리 세 통이 들어갔어요. 말도 안 돼, 미쳤어. 세? 어? 완전히. 헐. 이거 뭐 이거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여보. 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국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전주에서 음식 자랑하지 말라고. 특히 이 전주 중에서 삼천동인데 이 막걸리 골목으로 유명합니다. 야. 그 유명한데 여기 초반 막걸리 이 집이 음식이 깔끔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오고 신선한 저를 매일 새벽에 가서 장을 보고요. 전라도의 좋은 인심과 신선한 이 집만의 특징, 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배. 오늘 신나게 한 번거 죽어봅시다. 완전히 죽어본다고요? 예. 어? 그러면 나는 장가 두 번 가겠네. 아,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 먹고 살아봅시다, 우리. 먹고 살아? 예, 먹고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거부터 먹자. 아, 이거부터 먼저 먹고. 알았습니다. 아, 이건 뭐 없는 게 없네. 진짜. 이건 돼지 껍데기, 돼지고기 누른 것 같은데? 네. 돼지 편육? 편육. 응. 돼지 편육. 근데 맛있다. 아, 음식이 그냥 눈요기만 내 음식이 아니네요. 간 짝짝 맞고, 신선하고 진짜 맛있네, 이게.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은행이. 하루에 은행, 7개 밑으로 먹어주면은 몸에 건강이 그려졌다 가는데 은행까지 버섯하고 같이.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야 될 수 있죠? 뭐지? 이게 무슨 산인가? 저 사장님. 네. 근데 이건 뭐죠? 소라요. 아, 이게 소라입니까? 네. 소라가 이렇게 커요? 네, 이 소라같이 이렇게 큰 거 나와요. 와. 아, 네, 소라. 맛있어요. 오, 초장집은? 네. 이거 문어라 그러셨죠? 네.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저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전주에 이 막걸리 골목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특히 막걸리 한 주자에 반찬이 안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네. 근데 몇 년도부터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까? 이쪽이 유명한 데가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네. 예전부터 이 골목에 막걸리 유명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그전에는 주전자, 한 주전자 이렇게 들어간 방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술을 많이 안 드시고 하니까 가족끼리 오던가 아니면 여자분들이 여행 오면은 막걸리집이 유명하니까 가고 싶은데 술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술이 들어가야만 안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차림을 마련했어요. 사장님이 이제 요리, 이제 일식집 계통으로 이제 요리사였기 때문에. 아, 여기 사장님께서 네. 일식집에 요리사였었습니까? 아, 그런지 왠지 다르다. 왠지 다르시더라. 역시 다른. 야, 너무 진짜.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부터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홍어. 이게 등 부분이래요. 홍어. 홍어. 야. 이게 등 부분. 이거는요, 김치. 얹어가지고.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네. 오. 쏜다. 쏜다. 아, 이 살아있네. 이 쏘네.
이 홍어가 위장에도 좋고 이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이 몸에는 왔다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낙하 다 쏘더라고. 네. 와. 근데 와. 여보. 예. 우리 오늘 이거 2023년 이거 1월 달에 언제 이렇게 대박 지어 왔는데 우리도 한 잔 먹고 오늘 원래 대박 납시다. 대박. 뭐 예. 시청자 분들이 뭐 구독 해줘야 대박이지. 우리 대박 이거 대박 집어서 대박 납시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자, 금배학 우리 이거 사만 먹고 우리도 대박 납시다. 자, 대박! 대박 납시다. 와! 빨랐는데. 어. 확 쏜다. 네, 쏴요. 많이 쏴요. 이 홍어, 전라도 아주 대표 메뉴 아닙니까? 전라도 분들은 이 홍어 못 먹으면 니 누집하고 입 간답니다. 니 고향이어가지고. 먹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도 안 하네. 와, 이거 뭐, 한 젓가락씩만 가도 배부르겠네. 뭐, 또 나옵니까? 고구마 튀김이에요. 와. 와, 정신없이 나오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와요? 요 위에 그냥 상추 튀김이에요. 와. 상추로도 튀김합니까? 네. 와. 놔둘 때가 지금 겹쳐놨잖아요. 지금 이 녀석은 상추튀김이랍니다. 와. 상추튀김, 고구마튀김? 상추튀김, 고구마튀김. 오늘 소화제를 먹고라도 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요? 네, 이거 다 먹겠습니다. 에이, 무리하지 마. 뭐 무리하려고 그래. 저, 먹는 거 가지고는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와, 맞죠, 맞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먹는 거 가지고는 얘기하면 뒤진다, 진짜 뒤져요. 고생해요. 아, 맛있다. 맛을 느끼면서. 자, 당신 큰 거. 큰 거? 아, 당신 큰 거. 아, 나 더 맛있는 거. 옛말 이런 말 있어요. 결혼할 때. 네. 전라도 여성이랑 결혼해라. 아. 그런 말 있어요. 난 경상도 아줌이 아니니까. 전라도 여성분들이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전라도 음식 원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전주가 원래 양반도시입니다. 양반도시. 그거 제가 알죠. 양반도시라는 걸. 어, 알아. 예. 오늘 막 배터진 것만 줍시다. 그래, 또 죽는다 가네. 그래, 내 장가 두 번 간다니까. 그만 우리 재밌게 삽시다. 재밌게 삽시다. 아무 좋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원기회복 문어 자체가 원래 원기회복. 네. 힘이 나는 이 녀석은 여기 삼치.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 와사비 찍어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맛있는 거 내가 보려고. 아이고, 우리 이 사람이 농담도 할 줄 아네. 예, 맛있는 내가 큰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어 보인다. 와. 뭐 하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음식 없네. 나 거꾸로 했나 싶어가. 한 잔 따라 주소. 예. 야. 그래. 한치도 많이 먹고.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마. 오늘 마. 혼자 마실까요, 혼자? 아, 박자고. 조금만 더 있어.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또
거기서 치면 안 되는데. 영상을 끝까지 지금 우리 집사람 배 터집니다. 그럼 제가 고생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여보. 예. 제가 많이 먹었었어. 천벌락하나 부럭하. 아직 반밖에 안 쳤는데. 아, 많아맞는데 반밖에 안 쳤으면 뭐. 구독자 여러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더 이상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집사람 술 참아. 이거 진짜 다 먹어요. 그 다음 제가 고생합니다. 올해 토끼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하시는 일마다 착착착착착착 순리대로 원하는 대로 쫙 풀어나가 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셔야지. 멘탈 너무 잘 쳐놓고 뭐라고 자꾸. 예? 뭐라 무슨 멘토? 멘토 뭐 본인이 뭐 우리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있는 대로 막 하는데. 원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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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